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보라입니다.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더 스타에서 과연 어떤 질문을 준비해 주셨을지 너무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잘 듣고 성의를 다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의 더 스타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팥 관련된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잠을 안 자도 멀쩡함. 왜냐하면 저는 잠이 정말 많기 때문에 졸음과의 매일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꼼꼼한 신입사원. 네, 고르겠습니다. 이유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필름 카메라요. 왜냐하면은 필름 카메라에 그거는 핸드폰으로 아무리 담아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 하겠습니다. 저는 1억 받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마조마하는 거를 너무 못 견디기 때문에 확실한 걸 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기를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래를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남는 과정에서. 저는 고래를 보는 게 완전 소원입니다. 저는 그냥 한 분야에서 특출나고 싶어요. 여러 방면에서 특출 잡았자 결국에는 그 하나로 계속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님의 소원이셨기 때문에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저는 말을 더듬겠습니다. 말랑말랑을 묻히면 말이 이어질까요? 저는 에어컨 파워 냉방이에요. 왜냐하면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키스하는 거 바라보기. 왜냐하면 구경하는 건 늘 재밌잖아요. 저는 전용 비행기요.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술 마시는 애인이요. 당연히 말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길어질 수 있는 거니까. 좀 마마 보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단톡방 고백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장난인지 진심인지. 댄스의 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예 못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왕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발전하는 모습을 담는 그런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60억 지금 바로 가요. 왜냐면 60억 팔로 언제 쌓아요, 맞죠? 옷 잘 입는 거 강의연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친짤은 너무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저는 흑발이요. 뭔가 금발도 좋기는 한데 당연히 금발은 옷을 입을 때 살짝 제한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100억 받고 바로 아니에요. 70살에 100억 명이요. 왜냐하면은 70세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에피소드 500번 보기요. 실제로도 좋아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는 봐도 봐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원피스 엄청 좋아합니다. 못 본 사람 없이 다 봤으면 좋겠다요. 그거를 함께 보고 공유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골랐습니다. 이수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혜연이에게 미안할 수 있, 서운할 수 있지만 수연이를 어쨌든 더 오래 받기도 했고 며칠 전에도 받기 때문에 더 조금 더 편하게 막 얘기할 수 있으니까 수연이 고르겠습니다. 사생활 노출하기요. 왜냐하면은 사실 사생활 노출을 해봤자 뭐 그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 몸을 노출하면 너무 신경 쓸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생활 노출보다. 네. 모르는 개와 산책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모르는 개가 많기 때문에 옆에 걸어가면 산책이지 않을까요? 행복한 기억. 왜냐하면은 행복한 기억이 있다라는 거는 두고두고 계속 꺼내서 얘기하고 회자하고 하면서 또 다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기억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라의 더 스타 밸런스 게임이었는데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 이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해 하셨는지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네요. 더 스타 독자분들께서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골라보시면은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함께 즐깁시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우리 재밌게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